그러면 그 호르몬으로 인한 본능은 막기 쉽지 않아요.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다. 안녕하세요, 설친이 여러분. 설친 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짧게 답변을 해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보통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.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, 졸리기 전에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. 하나의 잠투정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본능적인 행동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데닝이라고 해요. 데닝. 잠을 잘 땅을 좀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인데 원래 강아지들이 사람과 살지 않았을 때는 어디서 살았죠?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. 그러면은 사람도 그렇지만 사방이 트여 있는 공간보다는 어떤 공간에서 좀 더 안정감을 찾죠? 다른 곳들이 막혀 있는 공간이 좀 더 편한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면 이런 공간은 땅을 파는 거예요.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강아지들이 이제 봉사활동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줄에 묶여있던 아이들 대부분 이제 풀어주시고 대피를 하셨는데 못 푼 아이들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. 땅을 파고 거기에 숨고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안식처를 만드는 행위. 근데 그게 보통은 잠잘 때 편안해야 되니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땅 파는 행동. 그리고 이 땅 파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뱅글뱅글 돕니다. 걸어다니면서 이 땅을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만드는 행위죠.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그냥 재밌어서 흥분했을 때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. 강아지들의 감각 자체가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감각들이 많죠. 소리, 냄새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좀 새로운 공간 갔을 때 너무 즐거운데 저기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냄새가 나는 것 같다.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파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놀이의 개념이자 흥분했을 때도 이렇게 땅을 파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. 세 번째로는 뭔가 이제 임신이나 출산과 연관돼서 땅을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특히 암컷들은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발정을 하게 되고요. 발정이 끝나고 나면 호르몬상으로는 무조건 상상 임신으로 들어가요. 그 상상 임신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새끼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죠. 그러다 보니까 또 땅을 파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땅 파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뭐 이유가 보이는데요. 탈출하려고. 마당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펜스 아랫부분은 모래로 해놓으면 절대 안 돼요. 시멘트나 돌로 해야 돼요. 이게 지금 벌써 공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철 발판 같은 거 있어요. 그런 거를 그 펜스 밑에 깔아두셔야 돼요. 특히 뭐 중성화 안 돼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마당이니까 마당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옆집 강아지가 발정 났거나 아니면 뭐 암컷 같은 경우 수컷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만나러 가고 싶거든요. 그러면 그 호르몬으로 인한 본능은 막기 쉽지 않아요. 그러면 못 뛰어넘어간다 그러면 애들 땅 파요. 꼭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보호자분이 하루에 한 번씩 그 마당 주위를 순찰하셔야 돼요.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만 봐도 다 개로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탈출이나 문제 행동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보호자분들이 관리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오늘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요. 사실 별거 없습니다.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